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어제 서울이 34도였는데 오늘 부산에 도착하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 평균 체온을 36.5도를 가지신 분들이 수백 명이 모여 계시니까 앞으로 기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체온이. 그리고 신경질을 내면 또 올라갑니다. 참으십니다. 이 오늘 주제가 6.25와 관련되는 건데 아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조규진 선생님이 6.25와 관련돼가지고 6.25 시절에 유행했던 음악을 아주 연주를 하니까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연이 앞단계 돼가지고 컨설이 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이지영 씨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혹시 다음 주에 또 부끄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름아름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선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공대회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논평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사드 배치가 성주로 결정됐다고 했을 때 이 부산일보 같은데 그 신문 제목이 이런 제목이 실려 있었다고 저한테 누가 글을 보내서 내가 확인하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야 발 뻗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아 이제 사드가 배치되었으니까 발 뻗고 살게 되었다 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동네에 배치 안 돼가지고 발 뻗고 살게 되었다.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신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신문 제목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안전한데 말하자면 전염병이 유행을 할 때 소독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북한 핵에 노출되어서 이제 발 뻗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신문 제목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는 계산하기 전에 이 코미디적 상황입니다. 코미디. 코미디는 이 비극이 끝까지 가면 이게 코미디가 됩니다. 슬픈 일이 말이죠. 너무 깊어지면 나도 잘 웃어요, 웃어. 이거, 그 다음이 코멘트인데, 한국에서 코멘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니까 남편이 거짓말쟁이들이 전자파 운동하는데, 전자파를 안 받으려면 전기를 끄고 살면 됩니다. 전화도 끄고, 핸드폰은 버리고,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제가 군에 있을 때 3년 동안 그 전자파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 공군 레이더 부대에 근무를 해가지고 레이더가 빙빙 돌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주말에도 3년 동안 계속 그때 전자파를 이 측정하기 위해서 요만한 풍장 같은 또 측정기를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우리 동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전자파는 하늘을 향해서 도는 거지 성주 사람들 키가 뭐 200m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주 사람 머리에 닿을 가능성은 제로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몽고에 갔는데 비상식면은 국군 통수권을 대리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하고 국방장관을 6시간 동안 버스 안에 차 안에서 감금해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만약 군인들이 말이죠. 국가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국방장관하고 총리를 6시간 감금했다고 하면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이죠, 사형. 군사반란 사형. 그럼 민간인 하면 괜찮느냐? 빨갱이들이 하면 괜찮느냐? 그럼 대한민국은 빨갱이가 하고 민간인들한테는
면허증을 발부한 날 아니야. 나는 이런 신문 광고가 실감이 납니다. 실감도. 이거는, 사드라는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 층의 미사일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것, 중고도에서 요격하는 것, 그 다음에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한 3중, 4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발을 쐈을 때 그 중에 한 9발 정도 맞고 한 발은 떨어진다. 이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완벽한 방어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불가능. 그렇다면 사드는 여러 가지 방어망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아마 막을 수 있는 게 사드 하나 정도는 한 10% 막을 정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다른 거, 패트리어트3라든지 SM3라든지 다른 기능이 입체적으로 합충적으로 구성이 돼야 또 방공호도 만들고 일단 유사시에 나는 핵폭탄을 던졌을 때 군로 지하도로 가면 된다. 군로 지하철로 가면 된다. 하는 이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을 쏠려는 확정이 있을 때는 먼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선제 타격 능력도 가져야 되고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는 이 잠수작전이라는 것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등등 종합적인 방어망을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사드인데 마치 이 사드를 배치를 하면은 핵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이 오산이고 그렇다고 사드를 배치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더 큰 억지고 사드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의 최초의 일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러나 다행히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 광우병 선동하고 천안함 폭침 이럴 때 선동하고 조금 다른 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선동이 앞장서는 게 방송이었습니다. KBS, MBC가 앞장섰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KBS, MBC가 상당히 정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KBS, MBC가 뉴스를 통해서 선동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요새 종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과거에 없어졌던 KBS, MBC의 선동 방송을 좀 대신하는 모양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드 문제는 큰 뭐 국가적 소란 상태로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어느 나라 아무리 미국이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요. 여야가 없죠. 아무도 그랬죠. 70년대에 야당이 박정희 정부를 상대로 부정을 할 때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게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안보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한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이 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좌우 이념 대결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북한이 요새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는 거 보면 과거에 실험하는 방식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해가지고 요 핵미사일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 핵미사일 사용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핵무기 개발 실험을 했다는 데는 핵미사일을 어느 방향으로 쏘고 어떤 각도로 쏘면 되겠느냐 하는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나쁜 놈은 죽였지만 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략. 남한을 집어삼키려면은 우선 남한만 때려서는 안 된다. 미국 본토를 위협을 해야 된다. 이분이 와 있는 오키나와, 괌, 일본 기지를 위협할 수 있어야 된다. 핵미사일로. 이렇게 해야 일단 남침했을 때 한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정권군이 올 수 있는 부산항, 인천항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이 장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군 장교보다 훨씬 더 시야가 넓어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안에 대한 정부 수립을 위해서 간첩을 일본에 상륙시키고 때로는 일본사를 닥치게라고 합니다. 일본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장교들한테 물어보면은 북한군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북한 뒤에 있는 중국군이라든지 러시아의 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차이는 뭐냐? 북한군은 목표가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 남한을 어떻게 칠 거냐 하는 공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인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남침당해서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수비 위주의 생각을 합니다. 수비. 공격형 군대와 수비형 군대는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북한은 공격형 군대입니다. 공격형 군대. 그러니까 그 장교들이 보는 시야가 넓다는 거죠. 그런데 수비 얻어맞고 뭘 하겠다 하면은 생각이 좁아져요. 공세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미국에 의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군대의 지휘부의 결이라든지 지하가 대한민국 국군의 수준이 북한보다 떨어집니다. 무기체제, 핵무기 등등 이것의 과력이 어디에 강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들어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시야가 북한군 장교가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국방장관이 6시간 감금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대가 있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창피한 거죠. 이번 이 사태는 우선 경찰청장하고 이 경북도 경찰청장은 이 개인에게 총리하고 국방장관도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한국을 지키, 한국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 소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게 잘못이죠. 군인이라는 것은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애워서 하면은 그래도 죄부터는 쓰든지 아니면 최후의 경우에는 경고 사격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태를 풀어야지. 이 사건 하나가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언론의 문제인데 요새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비판하는 수준이 이게 정도를 좀 넘고 있어요. 이 사석에서 있었던 말을 그것도 폭탄주를 마시고 하는 말을 그냥 기사를 써가지고 그게 좀 과한 이야기였는데 원래 사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사를 쓰려면은 그
그 절차가 있어야 돼요. 본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기사하면 좋겠느냐, 반론이 있겠느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발언은 그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사석에서 그리고 업레포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기사 쓰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 기사를 쓰면 안 되는데 아주 사담을 사담 수준의 이야기를 그걸 써가지고 어떤 고위 공직자가 파면을 했습니다. 파면 이건 기자의 윤리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어떤 사람 전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폭로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이게 안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기자가 어떤 고위공직자의 막말을 보도한 것은 아마 무슨 대학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데 이게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원들끼리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를 하고 이게 허용되는 나라도 문명국가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나라에서는 이름들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고 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등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을 해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면 이건 증거 등록이 없다. 그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화하는 걸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본인의 허가 없이 공개를 한다. 이게 허용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 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론 자유가 제약이 돼요. 술자리에서도 커피하면서도 항상 누가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면은 이 공동체와 공동체는 서로 믿고 믿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게 공동체입니다. 가족, 회사, 군대, 국가 이게 다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은 법만 있어서는 안 돼요.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구성원들끼리 서로 믿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 어떻게 믿느냐? 저 사람은 나를 뒤통수를 안 치겠지. 저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겠지. 저 사람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말을 일일이 녹음해가지고 폭로하지 않겠지. 이 정도 신뢰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뢰관계를 요새 부수는 행위가 주로 언론에 의해서 이게 선도되고 있다. 이게 국민 예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인륜이죠.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폭로가 한국 사회의 미덕인 것처럼 됐습니다. 폭로가. 유교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이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아들이 고해 바치면 아들이 죽을 받았죠. 옛날에 유교시대 아들이 죽을 받았습니다. 부자간에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본 윤리에서 존중되어야 할 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이 이게 무너지고 있는 그 역할을 언론이 앞서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적어요. 그리고 요새 보면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의혹. 의혹이라는 말은 틀림없는데, 한 90%는 틀림없는데, 이게 증거가 없다 할 때 의혹이라고 붙이는데, 요새 보면은 사실일 가능성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도 의혹이라고 붙여요. 어떤 사업마다 의혹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봅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부서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결백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의혹 정말이겠지, 사실이겠지. 이 의심만 남는 거예요. 한번 의혹이라는 말이
누구한테 딱 붙여져 버리면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가 많아.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심스럽다. 뇌물을 받아서 의심이 있다. 또는 요새 민정수석처럼 뭐, 제가 좀 땅을 팔았는데 저게 뭐가 있을 것 같다. 의혹은 크게도 안 되는데 사실로 밝혀졌을 때만 읽는 톱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 상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그 의심을 키우는데 읽어보면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압력에 못 이겨서 공직자가 그만둬버리면 그것도 끝까지 대변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문창국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지명을 받았다가 무슨 교회에서 한 연설, 아주 근사한 연설 중에 한 대목을 딱 빼가지고 마치 일본을 옹호한 것처럼 이렇게 딱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지명을 취소시키게 만든 다음에 넌 다음에는 아무도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소명을 안 해줍니다. 그럼 보도를 한 언론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의혹과 사실 사이에는 이 절벽이 있고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과 의심은 완전 별개예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범인이지. 99%가 범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하다가도 사실이 딱 밝혀지면은 99%의 의심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수탄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생사를 잡는 경우가 수탄이 있다, 이게. 의심하는 게 바로 읽는 톱 기사에 오르고 하면은 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의심. 의심과 사실, 의혹과 사실이 막 공존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언론을 볼 때 안소가 넘어가려면요, 안소가 넘어가려면 모든 기사는 일단 믿지 마시고 일단 안 믿어야 됩니다. 일단 믿지 마세요. 특히 의혹 이런 거 붙은 기사는 일단 믿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의심과 사실을 구분할 거야. 이게 분별력이라는 겁니까? 분별력.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분별력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인간을. 분별력을 갖추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한 살, 두 살, 세 살, 그 어린애가 분별력이 없죠. 그러나 나이 먹을수록 분별력이 커지죠. 그 분별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진실이냐, 뭐가 거짓말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선악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다 하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념적 분별력이죠. 이념적 분별력. 또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다 하는 이런 타산적 분별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 거라고 하는 이 미추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미추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피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미추를 분별하는 게, 이게 미학이라고 해요, 미학. 우리가 왜 음악, 예술, 스포츠, 미술을 가르치느냐 하면 이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건데 이걸 미학이라고 해요.
이 미학은 모든 인물의 기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학 교육을 소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몰래 녹음해가지고 폭로하는 것은 이거는 더러운 일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러운 일입니다. 그게 이거 아름답고 더럽다. 미학을 모르면 사람이 지저분해지죠. 미학을 사람의 행동에도 미학이 있어야 된다. 미학이 있는 사람과 미학이 없는 사람의 행동은 그것은 미학이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이순신의 은행이라든지 김유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동과 요새 정치인들의 행동을 딱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이런 분별력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걸 인문적 교양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데, 인문적 교양은 역사, 철학, 문화, 예술, 스포츠처럼 스포츠를 통해서 정경당당한 승부,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깊이, 철학을 통해서 만물의 원리, 역사를 통해서 문명이 발전해온 과정, 이런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다. 여기에 고장이 났습니다. 한국의 고장이 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런 지저분한 일들입니다. 한국 언론과 정치판의 기사를 딱 한마디로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지저분하다는 뜻 느낌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지저분하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는 지저분하지를 않아요. 각 이스라엘도 격분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이 지저분하게 싸우지를 않아요. 그것은 극렬하게는 싸워요. 그러나 지저분하게 싸우지는 않아요. 한국은 지저분하게 보도하고 지저분하게 싸웁니다. 요게 바로 미학과 관계있는 겁니다. 미학. 미학이 없다. 미학이 뭡니까? 멋지게 사는 거죠. 멋지게. 멋지게 살고 남자답다. 여성스럽다. 아름답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줍니다. 평가를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미학을 부수는 행위 자체를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이제 부추기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맞았습니다. 터키에서 이 쿠데타, 불발 쿠데타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는 또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그 숙청한다고 그 만 명 이상을 잡아놓고 하는 이런 우병 국가에서 좀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하면 우리는 옛날 이야기처럼 되죠. 쿠데타, 5.16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12.12 5.17 통해 집권한 것도 쿠데타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쿠데타는 한국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근데 터키는 가끔 쿠데타가 있습니다. 터키란 나라는 이 중동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8천만이 되고 국토도 굉장히 넓고 이 중동에는 큰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이란, 터키, 이집트. 요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8천만에서 9천만 사이. 면적도 비슷합니다. 각각 개성이 가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부터 잘나는 고대문화 대제국을 만든 문명 국가입니다. 중동의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동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집트는 또
고대 한 5천 년 전부터 발전시킨 이 나일강 문명, 그걸 이어받은 이 정신, 중동의 정신이 카이로에 있어요. 카이로. 카이로가 중동의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터키란 나라는 그 뒤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터키는 트루크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로 표현하면 돌골입니다. 돌골.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 나오고 뭐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돌골, 몽고 돌골. 원래 이 몽고지방에 있었던 민족인데, 그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용맹한 김마군단이 나라를 부수고 나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종의 대제국의 산실 역할을 하면서 민족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민족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랍지역을 통과하니까 아랍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사는 데를 통과를 하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종교도 한때는 천주교 믿다가 한때는 이슬람 믿다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단계가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라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제 유럽을 침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을 침공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지금 발칸반도라고 하면 유고슬라비아, 지금 나라는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죠. 그리고 헝가리, 불가리아. 한때 이 오스만 터키가 유럽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한 데가 헝가리, 헝가리도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그리스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3대국에 걸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1453년에는 이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말하자면 동로마 제국이라는 천년 이상 계속되던 이 대제국을 구부러뜨림으로써 유럽 사람들을 공포에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7세기 두 번에 걸쳐서는 지금 뭐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비엔나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할 때 남기고 간 이상한 액체가 하나 있어요. 터키 군대가 비엔나를 포위를 하고 물러갈 때 가마가 보니까 무슨 속 같은데 검은 액체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먹어보니까 참 맛있다. 그래서 커피가 유명을 했습니다. 그게 커피가 유명, 그래서 비엔나 커피가 유명하죠. 이런 터키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부터 이 나라가 쇠망을 하게 됩니다. 큰 나라는 망하는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쇠망하면서 유럽을 위협하는 나라가 유럽의 경자라고 해가지고, 주로 러시아가 커지면서 이 터키를 야금야금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주적이 이제 터키 사람들이 주적이 러시아인데, 터키 주변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터키는 독일 편을 듭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패전국가.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져버리고 공화국으로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케말 파샤라는 위대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아타투르크라고 합니다. 아타투르크. 국부라도 있습니다. 이
이미 군인입니다. 군인 출신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용암역에 사온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대전국이 되니까 이 오스만 터키가 망하니까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은 나라가 막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30개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약 30개 나라가. 시리아, 이스라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문제는 오스만 터키가 망한 그 뒷수습을 아직도 못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제국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또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뻔 했어요. 그런데 아타투르크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지금의 터키 본토 정도를 확보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대화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슬람 계획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강한 리더십과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 국가를 계획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문자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문자 쓰지 말자.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쓰자. 문자를. 그 다음에 여섯의 참정권을 이전을 합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한테 참정권 준다는 거예요. 더불어 20년대에 유럽보다도 빨리 참정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정교 분리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교 일치가 지금 이란이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정교 일치입니다.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속국가라고, 요새 신문을 보면 세속국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속국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종교와 정치에 관여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종교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또 정교 분리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속국가라고 합니다. 세속국가. 세속국가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한국은 뭐 처음부터 대한민국 세속국가였으니까. 그러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원래는 신정국가죠. 가톨릭이 다 국교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가톨릭이 다스린 나라, 종교가 더 위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제 여러 가지 군대화를 하면서 종교로부터 정치가 분리해가지고 나눠지는 이 과정을 거기 우리가 군대화를 하게 하고 군주화를 하게 되고 터키란 나라가 바로 정교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국가로서의 체제가 오래 계속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타투르크가 안심을 못하니까 헌법에다가 세속국가라는 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권한을 군대한테 줬습니다. 군대. 세속국가라는 대원칙을 군대가 수호해야 된다. 그걸 개말리 중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입들이 막 나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강하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국민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걸 한 네 번 정도 겪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슬람 세력을 많이 확대시키고 군대를 또 약화시키고 군인들을 숙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반발한 세력이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저는 이 쿠데타 일어난 그날 딱 보니까 이거 실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쿠데타를 하면은 쿠데타 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혁명 공약을 딱 잃고 우리 했던 식으로 나라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나운서 시켜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참모총장은 모르니까 안 보이고 이런 식당은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가 하면 안 되죠. 전군이 나서야지. 전군이 나서야 그게 성공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일부가 나서면 반란이 되죠. 그 일부가 나서면 반란이 되죠. 아 이건 안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빌려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마 아닐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숙청하는 과정에서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수수가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 무지무지하게 부패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사람. 부패하면 강합니다. 부패하면. 부패하면, 깨끗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 그건 군대라도 어쩔 수 없는데, 부패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 언젠가는 전군이 나서는 쿠데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피노체트라고 이 독재자로 유명한데 사실은 이 사람도 개입을 많이 한 사람이고 칠레에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1973년에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는 이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남미의 1등 국가는 무조건 칠레입니다. 칠레는 그런데 칠레는 군대가 강한 나라였어요. 군대가 아주 정령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73년에 왜 쿠데타가 났느냐? 그때 아엔데라는 사실상의 공산주의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하는 정책이 굉장히 위험한 친소, 친공 정책을 쓰니까 그때도 군 일부가 부대장입니다.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피노체트인데 이 사람이 그 부대장을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 사람이 부대장입니다. 그래서 아연대는 죽고 해서 한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칠레의 부대장.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또 부대장을 방문합니다. 파키스탄도 이 터키 칠레하고 세상에 군대가 강해요. 파키스탄 군대가 별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군대는 별도 세계예요. 파키스탄은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이 군 장교들이 거의 다 지주의 아래입니다. 지주의 아래. 파키스탄은 국회의원도 거의 지주들끼리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군대가 강한 데가 칠레,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인데 이집트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랍이 복귀를 해가지고 한참 정권이 막 연달아 넘어갈 때 맨 처음 투니시아에서 정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북동이 이집트로 들어가지고 한 30년 집권했던 무바라크라는 사람이 꼭 그 사회부처럼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집트가 다음에 국민들이 선출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총모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했어요. 모르시란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 세속국가인데. 그러다 경제가 되려야 돼요. 중산층이 대모를까? 군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청년을 죽였어요. 하룻밤에 하이로 이런 데서 군대가 나와가지고 청년을 죽이고 모르시 대통령을 잡아넣고 그다음에 다시 군대로 돌아왔어요. 이게 국가 위기 때 군대가 나오는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통점은 그 군대를 존경해요. 그 국민들이. 국가 위기 때는 군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한국도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야 된다는데, 안 일어나려면 민간인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군인을 폐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민간인들이 몰려가가지고, 민간인, 폭도죠, 폭도가 국방장관을 6시간 동안 차 안에 잡아놓고 하는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군대는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중요하죠. 군인들은 돈을 봅니까? 군인들은 명예, 나라를 지킨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를 존경한다 하는 이 명예심이 애국심으로 변하는데 깡패한테 얻어맞는 분이 44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5일 전에. 군인들이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하는 게 신경 못 하고 있어요. 그게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으려고 했어요. 5.16 나고 나서 제일 문제 한 게 뭡니까?
깡패 소탕. 그 다음에 4인 기자 소탕. 4인 기자 깡패. 4인 기자는 펜을 든 깡패니까 주먹 든 깡패나 깡패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민간인들이 자중자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명예훼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신란이 한번 일어났죠. 고려시대 때. 고려 의종 투종이죠. 의종 투종 시대에. 왜 무신란이 났냐. 그때 문신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무신들을 젊은 문신이 나이 많은 우린 야구 때리고 해가지고 못 어울렸습니다. 인격적 못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란이 일어나서 문신들을 다 잡아주고 한 90년 동안 무신 통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4대 문제로 이 민간인들이 민간 폭도들이 이 군인을 이런 식으로 욕보이는 것은 군인들을 자극하는 것도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은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교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5조에 보면은 국군은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은 국토 방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국가 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 국토 방위는 북한들 침략을 막는 거지만 국가안보는 내부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 내부적 간첩, 종북 세력, 김일성주의자들, 폭도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될 임무가 국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기성개혁군이 필요해요. 개혁령이 필요하면 국군이 출동하는 것은 국토방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건 국가안보의 최종 안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은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의 울타리가 된 이 역할을 한 우리 군대를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잘하느냐.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는 것을 이 4대 문제로서 군인이 민간인을 패도 안 되지만 민간인이 군인 패도 됩니까? 군인 중에 제1등 군인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을 6시간 동안 감금하는 감금한 사람이 아직도 벌 받지 않는다면 그럼 그걸 보고 이를 가는 군인들이 없겠어요? 이를 가고 있는 그 사태를 보면서 이를 가는 군인들이 있으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를 봐도 여자가 하늘 품어도 뭐 서리가 난다는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를 갑니다. 무기를.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를 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폭도들을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요즘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메가드 역으로 나온 사람이 리암 윌슨이라는 사람. 유명한 활극 배우고 우리나라 배우로는 이정재라는 이 배우가 등장하고 해서 데뷔식까지 보이는데 아직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도 있고 해서 또 7월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여러 사람 드루만 등등 여러 사람인데 우리 귀에 제일 익은 사람은 메가드입니다. 저도 국민학교부터 메가드라는 이름을 듣고 자랐어요. 트루만은 나중에 알고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메가드, 링컨 메가드가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한국 사람들 귀에. 왜냐면 일찍부터 그 이력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본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메가드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무렵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누구냐 하니까 1등이 메가드입니다. 40%. 2등이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패턴 장군, 뭐, 마샬, 브래들리 같은 사람은 한 1~2%밖에 안 되고, 압도적으로 메가드, 당시에 남서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공화당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항마로서 군인인 메가드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 공화당 안에서 항상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뭐 12년 동안 한 아주 인기 있는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 사람하고 마상대로 군인이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 귀에 제일 많이 들려오는 사람이 군인으로서는 메가드였어요. 우선 이 사람이 6.25, 그러니까 2003작전을 지휘했을 때 이 사람 나이가 만 70이었습니다. 군인 생활을 그때 이미 한 50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칸소 리틀록이라는 이 훈촌에서 났지만 군인 가족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육군 참모 총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대로 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 93년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아주 그 성적이 뭐 역대 최고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면은 어느 부대에 배치되느냐 하면은 공병대에 배치됩니다. 공병대. 공병대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부대로 여깁니다. 공병대. 공병장병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도 몰랐어요. 필리핀은 그때는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인데 이제 독립시켜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일전쟁이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났습니다. 러일전쟁이 났을 때, 이, 메가드의 아버지가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필리핀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이, 아시아 지역을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시찰 여행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메가드는 아시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메가드는 일본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선진국이다, 깨끗하다, 일본 사람들이 사생관, 이걸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는 준장으로 레인보 사단이라는 부대 사단의 준장으로 여단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주 용감. 그때 계급이 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일본 웨스트포인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포인트의 교장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이게 엘리트 포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육사 교장 하면은 그 뒤에 참모총장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930년 나이가 50대였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 뒤에 6년 동안 참모총장을 아주 오래 했고 대통령이 후보, 공화당 후보 대통령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 사람을 썼어요. 이 메가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격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전기를 읽으면은 제일 재밌는 전기가 히틀러 전기하고 메가도치.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좋아요. 재밌어요. 링컨 전기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약점이 좀 적고요. 트루만 전기도 재밌는데, 트루만 전기도 읽으면은 그 사람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용감한 그런 면이 있는데, 뒤가 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나 메가드는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아니, 열 얼굴의 사람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로서는 이런 게 재미가 있습니다. 소설적 금이라고 볼 수 있죠. 메가드는 무슨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다는 게 뭡니까? 우선 글을 잘 씁니다. 문장력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해요. 위대한 인물의 공통점은 자기 확신이 다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자존심. 근데 이 자신감이나 자존심이 실력을 뒷받침받지 못하면 그건 과대망상이거든요.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메가드는 실력이 뒷받침하니까 그 자존심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잘 만나는 거니까. 시대를 잘 만나는 거. 이 사람은 굉장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 메가드를 평할 때 이기주의의 화신이에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못해요. 팀워크 그런 게 없고. 부하들 무시하고 동료 무시하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좋은 부하를 데리고 쓸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아이젠하워 부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저희 메가드 부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메가드 직속 부하로서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 총장할 때 6년, 그 다음에 메가드가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필리핀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리핀 군대의 고문으로 갑니다. 그때 메가드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4년 군대죠. 아이젠하워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젠하워는 또 어떤 사람이냐. 아이젠하워와 메가드의 관계도 참 재밌는데 아이젠하워는 아주 모범적 작업입니다.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 또 의무, 명예, 군인으로서의 이 등목을 그냥 자신의 걸로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상관이든 부하든 명직한 사람,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런 사람, 모범적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승진이 어려워가지고 나이 50에 아주 대령기록을 달고 있습니다. 대령기록.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비로소 메가드가 아이젠하워를 다시 온토로 보내가지고 마샬이라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이 메가드를 아이젠하워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젠하워를 이제 계속 승리의 길이 열리죠. 5년 사이에 그 사람이 대령에서 원수까지 됐죠. 그러면 연합군 사령관이 되고 왜 연합군 아젠하우가 왜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이 사람은 행정능력 이 사람은 여러 연합군이라고 해서 여러 군대를 합쳐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독불장 부르면 안 돼요. 메가드 같은 사람은 안 맞아요. 아젠하우처럼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라 해야 됩니다. 그, 여기에 딱 아이젠하워가 맞았습니다. 메가드는 이제, 1941년, 전쟁이 임박한 그 직전에 다시 이제 군에 복귀를 했습니다. 극동군 사령관이 됐어요. 본부는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12월 7일 날 진중한 기습이 일어났습니다. 국동군 사령부도 물론 그 사실이 전파가 되었고, 그런데 9시간 지나자마자 일본 공군이, 일본 전투기가 마닐라에 있는 클라크 기지 뭐 이런 데 있던 이 국동군 사령부 산하의 비행장을 폭격을 해가지고 전투기 한 100대가 떠보지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이건 내가 그 큰 실수에 대비를 안 해가지고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대비를 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닐라가 일본에 점령되고 내가 저는 부하들을 어느 선배 남겨놓고 혼자서 가족 데리고 호주로 귀신을 하죠. 그건 루스벨트 대통령이 명령한 겁니다. 거기서 포로가 되지 말고 나오라 해가지고 대통령 명령받고 나간 거니까 그건 뭐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에 이제 본부를 두고 다시 반격을 하죠. 주로 뉴기니아, 필리핀 이쪽으로 나는 반격작전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가드라 사람은 언론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론을. 그러니까 언론도 메가드를 죽여주고 해가지고 언론들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신경 쓴 사람입니다. 메가드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파이프 담배 물고 있는 그 장면 사진. 그리고 필리핀에 상륙할 때 바다로 들어가서 부하들하고 같이 해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인데 그 사진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상륙하려고 부두에 접안하다가 보니까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몰려있는 것을 본 메가드가 부두에 배를 세우지 말고 그 옆에 세워서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정경이가 물에 젖힐 정도로 걸어 들어오는 그 사진을 찍도록 했어요. 그 사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찍힌 사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연출을 하는 사람, 쇼맨십이 뛰어난 사람, 쇼맨십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멋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3일에 일본은 정식으로 항복을 합니다. 동경의 미조리 전함 함산에서 항복을 했죠. 그 항복받는 유명한 사진 있죠. 메가드가 딱 서 있고 일본의 시게미츠라는 다리를 하나 윤봉길 의사가 던지는 폭탄에 다리가 하나 날아가서 그때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외상을 와서 사인하는 그때 메가드의 직책은 연합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사회가 나빠지는 터만 대통령이 그래도 메가드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일본의 흥복을 받는 이런 영광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때 메가드가 한 연설이 한 3분짜리 연설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항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의심이기도 안 하고 아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뭐 하는 이런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계기로 삼자 등등 아주 고귀한 연설을 합니다. 고귀한 연설을 해요. 거의 제목이 꼭 그 무슨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런 큰 자리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직접 능력이 기가된다. 메가드는 84세에 죽었습니다. 196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4년 생에서 군인을 50년 했는데 그 업적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평양 전쟁 지도, 두 번째는 일본 통치입니다. 일본 통치. 세 번째는 한국입니다. 요걸 가끔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1945년에 항복하고 메가드가 해임돼서 떠나는 게 51년이니까
약 6년 동안 맥아더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분정 시절에 점령군으로 온 미군이 일본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이걸 없애야 이것도 이런 전쟁도 안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을 개혁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한때는 유도를 못하겠습니다. 유도, 금도를 학교에서 못 가르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투쟁적이다. 상부정신이 너무 강하다. 그건 투기가 좀 아니구나.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일본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 이거 한자에서 나왔다. 한자를 없애려는 또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천황부터 바꿔야 됩니다. 천황을 신으로 봤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봤습니다. 히틀러를 신으로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 버리죠. 그래서 한국 받을 때 미국에서 고민을 했어요. 천황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천황제를 없애느냐. 전쟁 책임을 천황한테 지울 거냐, 안 지울 거냐. 일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천황을 배척하고는 일본 독재가 안 된다. 천황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은 이제 유지하더라도 신적 존재로서는 안 된다. 이때 맥아더가 다이치 생명이라는 그 회사에 극동군 사령부 본부를 두고 있으니까 지금 소화천왕, 지금 천왕이 안 되죠. 전쟁을 일으키자. 소화천왕이 예방을 합니다. 물론 처음이죠. 일본 역사상 천왕이 외국인을 예방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맥아더가 이렇게 기도 주머니에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아키도 천황이 키가 좀 작은 분이 거의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사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사진이 일본 사람의 생각을 바꾼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그 옆에서 부하시킵니까? 나는 뭐냐? 일본 사람들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나는 뭐냐? 나는 신의 말하면 종인 줄 알았는데 또 말 듣던 신이 내가 내 옆에서 저렇게 서 있는데 나는 뭐냐? 조사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아주 철학적인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그걸 통해서 천황 숭배, 천황 숭배를 궁극주의적인 요소를 부수는 거죠. 사진 하나로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재벌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제안하고 하는 일은 정치를 하면서 요새 바꾸려고 하는 평화문법 기초도 내가 사람으로서 해준 겁니다. 오늘날의 일본은 맥아더 작품입니다. 맥아더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보다는 정치를 해서 살 것 같기도 하고 양면이 다 있지만 정치를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 6월 24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남침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병을 결심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도쿄에 있던 맥아더 사령관은 또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주한미군은 다 나와버리고 500명의 미군 고문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속이 맥아더 특공사령부 소속이 아니었어요. 주한미군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한국 방문은 극동사령부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미동맹도 없었으니까.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20만 대통령 남친 있자마자 내가 그 사람 보고서 말을 끌고 하면서 돈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보니 제일 처음 좋아한 조치는 무기를 빨리 대주라. 그리고 무기를 싣고 가는 데를 미국의 해군군이 보호를 하라. 필요하면은 삼팔도선 남쪽에서는 북한 전투기를 요격해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워싱턴하고 아무 협의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월권이죠. 이 전투행위의 기분은 외국과 싸우는 데 대해서 잘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한 하루 지나니까 워싱턴에서 똑같은 명령이 내려와요. 사실상 추인을 해줄 겁니다. 추인을. 그 뭐냐? 내가 상황을 딱 벌어지니까 월권 행위를 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수원에 왔어요.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안을 데리고 아무도 현장 가봐야 되겠다. 그때 지금 한 2시간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수원 비행장에 내렸어요. 그때 수원 비행장을 북한 야크기가 막 공습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위험한 비행기였어요. 거기 내려서 영등포 쪽으로 가서 북한은 서울을 바라보니까 아 한국군 끝났다. 한국군 달면 안 되겠다. 라는 결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2개 사단을 보냅니다. 적어도 먼저 1개 연대와 2개 사단을 빨리 보내달라는 연락을 드립니다. 워싱턴에. 그때 새벽, 워싱턴 시간으로 새벽 4시였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를 받고 그때 빨리 결정을 합니다. 6.25 때 우리가 살아난 거는 파병들 뿐에 살아난 게 아니라 미군 파병이 신속하게 된 뿐입니다. 신속하게. 외국 군대를 보낸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지금 결심한다면 한 몇 개월 걸리겠죠.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럼 뭐 몇 개월 걸렸으면은 부산까지 이민군 내려와 버리는데 그럼 끝나는 거죠. 빨리, 어느 정도 빨리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29일 날 전함을 보고 밤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잠도 안 자고 기한을 해가지고 새벽에 이쪽으로 연락하니까 거기가 새벽 4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이게 사단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니까 육군 참모총장은 자기 상관인 육군 장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육군 장관은 바로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에 트루만 대통령은 이 사람 일찍 깨어나 있었어요. 일어나 있었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보내라고 결정을 얼마나 빠른가.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파병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트루만 대통령 결심을 빨리 하고 메가드가 현장을 잘 아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군인이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시간이다. 공간은 좀 내주면서 후퇴할 수가 있지만 시간을 놓쳐버리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유교 때 보면은 공간을 내어주면서 시간을 줍니다. 벌어놓은 시간을 가지고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6월 30일에 육군을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육군 보내는 결정이 바로 참여 결정입니다. 대공군은 그건 지역적인 거고 육군 보내는 결정을 한 게 6월 30일 그게 바로 미국이 공격적으로 한국을 보낸 건데 보낼 군대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밖에 일본에 한 10만 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24사단 21연대 제1대대가 어디 있었느냐 규슈의 구마모토에 있습니다. 그 부대에 비상을 내려가지고 비행기 편으로 수영공항에 도착한 게 7월 1일 7월 1일 얼마나 빠릅니까?
부대가 승리서 부대라고 하는데 7월 2일 날 대전에 갑니다. 24사단장이 딘 소장이죠. 나중에 이 사람 뽑아줬죠. 딘 소장이 물론 내가 좀 지친 게 있지만 이 부대를 명령을 내립니다. 제일 북쪽으로 가라고. 제일 북쪽까지 가서 만나는 북한군과 교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또 중요한 명령이죠.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방어진 치고 기다리지 말고 제일 북쪽까지 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북한군하고 싸우라. 제일 북쪽에서 맞붙더라고요. 그래서 7월 5일날 오산에 중미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서 북한군하고 붙었어요. 탱크를 몰고 오는 북한군하고 스미스 대대가 딱 붙었습니다. 스미스 대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500명 중에 한 80명 죽고 뭐 고로 하여튼 한 200명이 그냥 그럼 부대 끝납니다. 최초의 교전이 대전으로 그러나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천천히 밀리죠. 천천히 7월 20일에 대전을 빼앗기죠. 그다음 천천히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8월에 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시간. 이 전쟁 지도에서 메가드가 아주 리더십이 있고 트루만의 도움 두 사람 탁착 맞아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하는 초동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중요시하는 메가드는 이미 7월부터 인천상륙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해가지고 자기 만들어 놓은 거죠. 합참은, 미국 합참은 허가를 받아야죠. 합참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수 간만의 차이가 거의 10m가 넘는 데인데, 우리 수학발이 풀리면은 제가 접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딱 저기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합참에서 도쿄로 요인들을 해군 무슨 작전 사령관 공급사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결판을 이제 짓는 회의가 있는데 메가드가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합니다. 왜 여기냐, 왜 여기냐 하는 브리핑을 4시간 동안 하니까 워싱턴에서 반대하려고 딱 작심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됐어요. 다 설득이 됐어요. 아, 이거 위험하기 위험한데 그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저기 설마 여기는 상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상륙하기 때문에 이게 기습효과는 극대화됐다. 운동 메가드의 브리핑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북한 대통령이 승인을 받고 9월 15일 안에 약 7만 명이죠. 7만 명. 제가 한 250죠. 참여한 부대는 한국군, 그 다음에 미군 주력이 해병 제1사단, 육군 7사단. 그러니까 낙동강에서는 막고 있는 사이에, 막고 있는 사이에 7만 명을 뽑아가지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게 1950년 9월 15일.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한 게 9월 28일. 상륙작전을 승화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메가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메가드의 실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돼요. 인천상륙작전은 근대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하니까 낙동강 전선에 모여있던 북한군이 모아야 되기 시작했어요. 두 방이 끊어졌다. 이래서 북한 지역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부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세로 몰려있던 북군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에 인천 점령하고 14일, 2주가 지나서 서울을 수복했으니까 2시간이 넘기로 해요.
서울 수복 작전이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사이에 많이 도망갔는데, 어쨌든 9월 28일 수복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다시 올라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반도를 했는데, 여기서 메가드가 또 다른 상륙작전 하나를 구상을 해요. 원산 상륙작전. 상륙작전에 제기를 붙였습니다. 원산 상륙작전을 구상합니다. 이 원산 상륙작전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서울에서 원산까지 기차가 있었습니다. 도로도 있었어요. 그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원산 상륙작전을 하려니까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부대를 다시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배 타고 원산으로 갑니다. 한번 보잖아요. 왜 이런,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미군의, 당시 유엔군에 큰 부대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8군. 8군 사령관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 상륙을 할, 그러니까 인천 상륙을 주도한 부대가 10군단인데, 10군단. 10군단 단, 10군단의 단장이 알몬드 소장입니다. 이 사람은 극동군 사령부의 참모장이었습니다. 내가 다 직속으로. 이 사람을 10군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8군과 10군단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산 상륙작전은 10군단에 맡겼고, 그래서 지휘권이 양분되어 있어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 좁은 항구에서는 지휘권이 두 개로 나누지는 안 돼요. 그러고 부대를 양쪽으로 갈라버렸습니다. 10월 1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38선은 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유엔이 결의를 했습니다. 유엔이 처음 결의를 한 것은 침략군을 물리친다 하는 선까지만 결의를 했습니다. 즉 38도선 수복, 수복하는 것을 전쟁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전쟁 목표를 바꿔야 된다. 즉 북진해가지고 북한군을 완전히 소탄하는 것. 그건 바로 통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 자유로운 통일 국가를 만든 걸로 해가지고 유엔을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유엔 결의안. 8월 27일. 그래서 북진해서 도탄을 못 내리거든요. 단, 여기에 단서를 붙입니다. 북진하더라도, 단, 중국이나 소련이 개입한다는 정보가 있을 때라든지 위협이 있을 때는 끝까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국경지대에 한반 국경지대에는 한국군만 보내야지 미군이 가면 안 된다 하는 조건을 깎았어요. 이 조건을 나중에 내가 더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한에 와있던 북한군이 거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말았어요. 원산 상륙작전 한다고 병력을 전부를 빼고 하는 사이에 그 중국 지역이 열려가지고 북한군이 상당히 살아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그냥 딱 차단해가지고 여기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었는데 포위만 열렸그 다음에 상륙작전날 원산까지 가서 가봐보니까 거기 기뢰가 있었어요. 기뢰를 제거하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도움도 받고 했는데 여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실제로 상륙한 거는 10월 25일이었는데 상륙작전 할 필요 없었던 게 그때 이미 한국군 1군단 수도사단하고 3사단이 이미 원산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먼저 점령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상륙작전도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중요한 시기에 한 2주 정도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미군이 원산에 상륙할 때는 적이 소련이 아니라 반격을 받았어요. 이미 국군이 거의 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진을 하는데 하나는
서쪽으로 평양을 목표로 해서 올라가고 하나는 이 동해안에서만 대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지리를 보면 요 사이에 산이 많습니다. 그 남림산맥이죠. 이 산은 워낙 높아가지고 이렇게 두 부대가 이렇게 횡적으로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틈 비워놓고 양쪽으로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중국이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한국에. 38도 선을 미국이 넘으면은 우리 참전한다. 미국이 넘으면 참전한다. 그때 국교가 없으니까 계속 제3자를 통해서 인도 대사를 통해서 그걸 내가 이걸 꼭 미국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38도 선 넘으면은 중공군 개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요걸 메신저 전해주는 사람이 인도 대사인데 이 인도 대사를 미국 외교가에서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중국 대변 역할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불신을 합니다. 그래도 수십만의 중공군이 남쪽에 있다가 만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는 딱 들어왔어요. 수십만 명이 지금 만주에 집결하고 있다 하는 정보는 무수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 뭐 옛날부터 씹어 놓은 정보원들도 있고 그 부대의 상당 부분은 옛날에 장개수 군대이기 때문에 장개수 군대는 또 미군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만이 만주에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쪽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여있는 모이기 시작한 이 중공군이 압록감을 넘을 거냐 말 거냐죠. 압록감을 넘을 거냐 말 거냐는 정보 판단의 문제입니다. 정보 수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 수집에는 성공을 했어요. 중공군이 대집결하고 있다는 수집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과연 압록감을 넘어서 미군하고 정면 대결을 하겠느냐 하는 정보 분석에는 결국 실패를 합니다. 이 사이에 맥아더는 그때가 맥아더의 인생의 최절정기죠. 완전히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때 맥아더를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군대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합참인 합참, 그 밑에 국동사는 이런 딱 명체가 있었습니다. 전쟁 지도는 모신들이든 합참이 합니다. 합참. 근데 합참 의장은 레드리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영화에 잘 나오죠. 아주 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순한, 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맥아더보다는 군경력이 한 10년 정도 늦은 사람, 군경이다. 당시에 국방장관은 마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사실은 지휘했죠. 이 사람은 또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정규사 출신이 아니고 사람은 무슨 하나 카리스마는 이 맥아더를 담았다. 그런데 맥아더가 실패하겠다고 맡은 임신상 캡틴을 성공시키니까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더구나 공화당에서는 야 잘됐다 다음에 맥아더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공화당이 적극적인 지지가 있고 언론의 지지가 있고 워싱턴에 있는 군 지휘부는 다 맥아더 한참 무게고 이러니까 맥아더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맥아더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라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라면서 오만하면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만하면 인천 삼각대로의 그늘이죠. 이제 그늘이 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고민을 빠졌어요.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원산 평양선이 한국의 지리상 가장 허리가 잘 녹았대죠. 거기서 멈추자. 평양 원산선까지만 올라가고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하는 아이디어가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그걸 내가 나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시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한 방에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를 워싱턴으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 안 갑니다. 당신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메가더, 트루먼이 웨이크 섬까지 와요. 웨이크 섬은 여기서 가면 하와이 못 미치니까 훨씬 이쪽으로 갔다 옵니다. 왜냐? 전쟁지대에 바쁘니까 내가 인생을 기다릴 수 없다. 세상에 이제 국경부 사령관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한 명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웨이크 섬이라는 데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공군 개입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공군이 만주에 많이 모여있는 건 사실인데 개입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 일찍 개입해서 지금은 안 된다.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한 6만 명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력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요. 이 전쟁은 사실상 끝납니다. 연말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북한 대통령은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는 과연 메가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진심은? 그 순간 메가더의 진심은 뭐였겠느냐? 과연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요사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면은 메가더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중공군이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메가더한테는 안심시키는 거기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요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일권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그 뒤에 선 회고록에 있습니다. 회고록에. 회고록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건 이미 중공군이 개입한 다음입니다. 다음에 10월 말에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서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다른 분한테 걱정 마시고 중공군 개입한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편지 두 개를 딱 보여줬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 내용은 지금 며칠 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텐데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중공군이 개입한다고 하면은 북진을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일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편지고 거기에 대해서 메가더가 보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나도 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트루먼 대통령 만나면 중공군 개입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반드시 개입할 거로 보자. 개입하면은 그때는 중국을 때려 부수겠다. 공산주의에서 끝내겠다. 라고 답신을 보냈답니다. 그 두 장의 편지를 정권 총장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본 사람은 정일권 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 편지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과장님 물어봐도 그 편지가 없어요. 사실입니까? 뭐 파기가 됐는지 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요새 생각하면 그 편지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즉, 트루먼 메가더는 북진하면서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입하기만 하면은
전쟁을 확대한다. 저 개방이만 하면 만주를 치고 중국을 친다. 그래서 중국을 공산화된 중국을 수복한다. 모택동을 쫓아낸다. 그렇게 되면 세계사적 인물이 된 거죠. 대가정은 세계사적 인물이 된 거죠.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이긴 이게 영웅이 되는 거죠.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좀 그때 이미 13년 동안 미국에 돌아간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생각이 아시아적이잖아. 스스로를 아마 아시아의 중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일본은 자기가 지금 전쟁 국제하고 있었고 한국에는 마음이 맞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장계석하고 지내고 장계석은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대만 국회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뭐 내가 들어 만들어진 나라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독 같은 사람, 아메리칸 시저 같은 사람. 그게 이제 이겨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대한민국 한국을 통일해만 끝날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중국까지 치자. 중국까지 치려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넘어와야 되죠. 근데 아 중국 넘어오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양 원산선에서 끝냅시다 하면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만나서 안심시켰다. 그 순간에 거기 10월 15일인데 그때 이미 중공군이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고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밤이 그 30만이 들어왔습니다. 30만이 들어오는 걸 몰랐겠어요. 들어오는 걸 다 알았죠. 10월 25일 중순만을 넘어서 국제를 하니까 기다리던 중공군이 한국군 2군단 소속 6사단, 7사단을 쳤습니다. 그때 6사단의 일부는 이미 초항까지 가서 압록강에서 압록강 물을 떠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6사단. 그 중대장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대용 공사는 사람이죠. 이대용 씨. 그때 자기는 남북 통일된 느낌이 받았다. 그 압록강에 서가지고 저 만주지역을 보면서 아 이제 통일되었구나. 그래서 농담으로 그 사람 자기는 통일된 한국에서 3일 동안 살았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순간 통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이 치는 바람에 이제 부퇴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메가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중공군이 들어온 건 별로 없다. 그런데 이게 대부대가 들어온 게 아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약 3만 명 들어왔다. 3만. 실제로는 3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3만 명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3만 명. 그러면은 그때 워싱턴에서 빨리 결정을 했어야 돼요. 3만 명이 들어왔든 30만 명이 들어왔든 일단 중국군이 개입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북진하지 마라. 여기서 방어선을 쳐라. 아니면 뒤로 더 물어나가지고 평양 원산선이 그렇게 딱 지시를 내가 더 의견 무시해버리고 딱 지시를 했으면 아마 한번 부인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가드의 권위가 워낙 높으니까 아무도 메가드한테 지시를 못 내려요. 그래서 평양 원산선 또는 지역에서 방어선을 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메가드가 그걸 또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북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제 더 끝장을 내야 된다. 끝장을 내야 된다. 왜냐? 3만 명밖에 안 된다.
3만 명밖에 아니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3만 명. 자, 이때부터의 메가더의 행동은 이건 거의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국법에 넘겨가지고 처벌을 해야 될 수준에 정보 왜곡과 조작에 가까운 보고를 합니다. 그래도 메이크를 못 보는 목표를. 그래서 메가더는 다음 계획은 뭐냐? 11월 24일에 총공세를 한 번 더 편다. 11월 24일. 11월 24일을 펴가지고 그걸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 크리스마스까지 전년 끝내고 이분을 고향으로 보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도록 만들겠다는 뜻에서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해요. 11월 24일 총공세를 펴죠.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총공세 펴기 전에 내가 들어가 동경에서 정선호를 날려와서 시찰하고 기자들 다 모인 데서 근사한 모습을 취한 다음에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드디어 중공군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10월 말에는 그냥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만 명이 그 가운데 비워놓았던 낭림산에 요런 데 딱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우회작전, 중공군이 잘 쓰는 포위 우회작전, 우회작전 등으로 적 부대의 등 뒤로 나오는 작전을 합니다. 또 야간 작전이 뛰어나잖아요. 또 중공군은 무기는 작지만 먹을 거, 뭐 박격포까지 수류탄까지 다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수송 부대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대들이 피리를 불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역섭을 하니까 특히 가장 약한 한국군이 있는데 역섭을 하니까 무너져. 전선이 무너져. 무너져가지고 한 2, 3일 지나니까 완전히 등 뒤로 적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등 뒤로 적군이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퇴각 명령이 내리면서 10월 28일에 총 퇴각 명령. 퇴각 명령 어디까지 목표가 어디냐? 부산까지 물어나. 이렇게 해서 1.4부대가 시작됩니다. 1.4부대. 동해안은 북남 철수다. 북남까지 집결하고 이 팔군은 부산까지 부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메가더는 자기 카드가 나옵니다. 메가더는 오히려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잘 됐다. 이제는 중공군을 정멸시키기 위해서는 만주를 폭격해야 중국을 대한 봉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장개석 군대를 한국군에 투입해야 합니다. 대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본토 상륙이다. 이걸 다 허용합니다. 이걸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요렇게 해달라. 요렇게 안 해주면 한국을 포기하자. 한국을 포기하자고요. 내 말대로 안 해주면 한국을 포기하자. 완전히 외통수를 짓는다. 외통수.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대한민국 운명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손에서 또 결정됩니다. 이때부터 미군은 중공군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부대를 합니다. 한국 초장에 당한 다음에 그냥 부대를 해요. 싸우지 않고 부대를 합니다. 평양을 포기하고 부퇴하면서 12월 말쯤 되면은 삼발순까지 내려오고 12월 24일에는 북남에서 철수하고 그런데 트루만 합참 이쪽에서 가만 보니까 메가더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요새도 메가더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한국 정리되었을 거라고 했는데 트루만 입장에서는 메가더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나서
유럽을 이렇게 되겠다. 첫째, 만주를 폭격하자고 하는데, 만주 폭격하면은 소련은 부산을 폭격할 거 아니야. 소련은 일본을 폭격할 거 아니야. 그러고, 아무리 해공군이 폭격을 하도 그것은 마지막에 육상군, 육군이 들어가지 않고 보병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이 없다. 그런데 만주나 중국으로 들어갈 미군이 없어요. 미군 병력은 당시에 전병력이 145만 밖에 안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고 나서 병력 감축을 했어요. 미국에는 예비사단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83 공수부대만, 공수사단만 하나 합니다. 다른 건 다 하고 보내고, 더 보낼 군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해안봉쇄, 말이 해안봉쇄가 쉽지, 중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의 해안을 어떻게 봉쇄합니까? 해안봉쇄하지만 홍콩이 어떻게 되냐, 홍콩은 영국이, 영국 시민인데, 영국이 미국 동맹국이지만 홍콩, 해안봉쇄하면 홍콩 경제가 망할 거 아닌데, 영국이 빠져있어. 그 다음에 해방군대, 장개석 군대를 중국에 상륙시키면은 그 장개석 군대는 누가 지원해야 되느냐? 미국만 지원할 수 있다. 그 장개석 군대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중국에 상륙하자마자 다 탈영해 버린 것이다. 전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또 할 수가 없어. 원자폭탄을 써야 된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나온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설마 메가드가 원자폭탄 쓰자는 이야기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님은 원자폭탄 쓰면 그러면 스탈린은 안 쓰겠어요. 스탈린도 원자폭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메가드의 이 조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메가드의 전략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여기 아시아에 오래 있다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도 메가드는 끄들기에, 그때부터 메가드는 끄들기에 이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묻어나는 것은 내가 하자고 하는 조치를 워싱턴에서 취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막 기자들한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대전의 책임을 트루만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은 기가 차죠. 그래도 트루만 대통령은 끝까지 메가드를 경호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메가드 욕을 하면은 전쟁 한참 하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메가드를 경호합니다. 드디어 1월 4일 날 서울이 다시 중공군한테 넘어갔습니다. 전선이 어디까지 밀렸는지 압니까? 1951년 1월 초순 현재 전선은 평택까지 내렸습니다. 평택 원주 삼척까지 전선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휴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휴전하면 대한민국 끝나는데. 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영국 몇 나라가 앞장서가지고 중국한테 휴전 제의를 하자고 합니다. 휴전 제의. 여기서 휴전하자. 미국도 동의를 해줍니다. 동의 안 했을 수가 없어요. 안 해줬다가는 연합국의 협조가 깨질 겁니다. 그래서 오택동한테 여기서 휴전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유엔 기금으로. 그때 모태공이 받아들였으면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경선이 평택, 원주 삼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런데 이때는 또 모태공이 기본 만장했어요. 요 앞에는 메가드가 기본 만장했는데, 이제는 모태공이가 실수할 차례입니다. 사람이 오만하면 어떻게 된다는데, 모태공이 가보니까 현위 휴전 필요 없고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더 밀어버리면. 그러니까 거부를 해버립니다. 거부를 하니까 미국 운미계장국기로 휴전 제의에 동의했던 미국 사람들이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거 받았으면 어떻게 됐냐. 자, 그러는 순간에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워커 장군이 12월 23일 날 대통령으로 죽고 나서 후임자가 매튜 리지웨이라서 리지웨이 육군 참모 차장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밝은 사람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실자는 술탄 양쪽에 딱 달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공수 군의 사단장으로서 낙하산 타고 노르만디 상륙전할 때 뛰어내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밝은 사람만이 돼가지고 미군들을 딱 돌아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중공군하고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중공군하고 싸우기 전에 다 호텔에 해놓을 거야. 그런데 의외로 사기가 아직 모르겠어요. 자신했습니다. 아, 반격할 수 있겠다. 내가 더만 이야기 듣다가는 전쟁이 반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보니까 미군들 사기가 괜찮다. 잘만 하면은 그래서 부대를 삭삭 돌아다니면서 지휘관도 바꾸고 해가지고 8군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일개 연대를 강화된 일개 연대를 일종의 수색 차원에서 한번 북쪽으로 보내고 그걸 군대 용어로는 미력 수색입니다. 수색은 뭐 자그마한 부대를 보내는 수색입니다. 그게 아니고 전투부대 규모의 일개 연대를 딱 북쪽으로 딱 보내가지고 중공군 하고 하니까 한참 봐도 중공군이 없어요. 중공군하고 훑어보니까 중공군이 의외로 빨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가졌습니다. 한번 시험을 딱 해보니까 아 그때 중공군도 이제는 보호선이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폭격을 받다가 보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해가지고 또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체력이 동진하기 시작해요. 체력이 동진하기 그래서 2월에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펼니다. 리지웨이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공군이 무너졌어요. 중공군이 다 무너져가지고 3월 15일 날 드디어 서울을 수복하고 전선이 다시 38도선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맥아드가 거한한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서 철수하자고 했다. 철수할 필요 없이 일지웨이가 반격을 하니까 중공군이 다시 올라갑니다. 해서. 그때 일지웨이 회고록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명령만 있었으면은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데 압록강까지 올라가봤자 또 수비가 안 된다. 그래서 38도선까지만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이때부터 맥아드는 워싱턴에서는 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히 권위가 실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라도 맥아드 해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맥아드가 왜 해임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보니까 전선은 이제 다시 38도선으로 올인지하고 미국은 가만 계산해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확전은 안 된다. 휴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휴전 제의를 하기 위해서 참전 16개국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전을 제의하기 위해서 미리 메가드한테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휴전 제의를 할 테니까 알아놓으라고. 또 의견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메가드한테 알려줬습니다. 사회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메가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느닷없이 중공군하고 북한군 사령관한테 당신들 이제 싸워봤자 이길 희망 없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사령관끼리 휴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하는 제의입니다. 이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제의죠. 이건 또 미리 워싱턴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걸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보타지입니다.
이거 제대로 된 나라 같은 민주당은 당장 구속이다. 아마 미국 역사상 이런 항명이 없었을 겁니다. 항명이죠. 항명도 이런 규모의 전쟁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트루먼 대통령이 참다 못해가지고 대임을 결정하는데 대임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합참에 육군, 해군, 공군 다른 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게 대임이 됩니다. 대임이 됩니다. 해가지고 대임이 되고 되는 순간 트루먼 대통령 인기는 20%까지 떨어지고 그때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더 인기는 70%까지 오잖아요. 대임되는 순간 트루먼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딱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나드가 돌아가서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는 말로 끝나는데 이 연설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보기가 됐어요. 메가드의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는 메가드가 누구입니다. 뉴욕에 갔더니 관영 인파가 뉴욕 인구가 천만 명인데 700명이 나왔어요. 700만 명이. 그때 막 종이 뿌리고 했는데 그때 뿌려진 종이가 뭐 한 2600톤이 됐대요. 그게 메가드의 인생의 피크였습니다. 그럼 왜 메가드는 몰아가느냐? 바로 그 직후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두 달 동안 하는데 메가드, 뭐 마샬 그 작전 지휘하는 사람, 애치선 본부장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메가드가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메가드는 평생 질문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설만 했지. 그 정치인들이 꼬장꼬장 질문하니까 그걸 중계방송으로 보고 있던 미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동안 웅변으로만 듣던 메가드의 주장. 이게 북진해가지고 뭐 통일할 수 있다. 중공군을 칠 수 있다. 만주를 폭격한다. 이게 다 불가능한 짓입니다. 또 메가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구나. 메가드의 시야는 이 전선 사령관으로서 이렇게 아주 좋구나. 좋구나. 근데 워싱턴에서 세계 전체를 보는 이 트루먼이나 애치슨 말하고는 너무 다르고 하니까 실망을 입었습니다. 말도 아주 억지를 누르고 실수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운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순회 강연을 해도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연설대로 죽진 않았지만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다음에 메가드는 뉴욕에 가면은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지금도 있죠. 아주 그 고색 상냥한 호텔 제일 꼭대기에 거의 무료로 저는 거기서 부인하고 재혼한테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84년까지 거기서 대우를 그래도 원로 대우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가끔 아이젠하워하고 케네디 대통령한테 자문도 해주고 하는 물러난 다음에 메가드의 행동이 아주 좋아요. 중요한 또 무슨 큰 회사 이사 역할도 하고 또 체육계에서 공주가 일어나면은 그걸 또 수습하는 대통령 부탁을 받아서 수습하는 역할도 하고 웨스트 포인트에 가가지고 죽기 전에 유명한 연설도 하고 하면서 이 노후를 아주 생산적으로 보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배포로 써가지고 한국전에서의 자기의 실수를 변호하는
그런 책을 많이 썼는데 그 회고록은 굉장히 혹평을 받아요. 내가 들었은 회고록도 이만 너무 많다. 사실하고 다른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회고록 써가지고 그걸 들어보지 못하는 사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도사 한 10년쯤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인데 냉전이 딱 끝나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 덕분에 특히 한국적 가족 덕분에 자유세계가 이겼다 해가지고 트루먼의 지지율은 점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탑10 안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되자 평가는 낮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좀 복잡해지고 그러나 내가 저의 그 위대한 일 몇 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웨스트콘트에 가면은 네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바드, 아이젠하워, 패튼, 레드리 네 사람의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네바드의 오판 때문에 오판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문제는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때문에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사무자들이 없어도 북한군은 부산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바드가 평양 원산선에서 멈췄으면 그 뒤에 통일돼서 북한이 뭘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보다는 네바드를 그렇게 숭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저 인물을 볼 때 숭배를 하는 거 아니면 또 막 내려앉히고 이 중간도 없어요. 그래서 네바드를 올리기 위해서 트루먼을 내리고 김구를 올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내리고 이순신을 올리기 위해서 원균을 과도하게 내려앉히고 고구려를 올리기 위해서 신라를 조지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인물론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바드는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전상작전 이후의 일은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결정적인 손해를 가져왔지만 그 앞에 또 참전 할 때 빨리 군대를 끌어오면 힘을 다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서 영화도 한번 많이 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갑재탄전 2시간 5분 강의했습니다. 많이 했죠? 대단합니다.